필살기 프로의 추천 매물 원포인트 필살기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원동 하면 망리단길로 요새 젊은이들한테 정말 핫하잖아요. 이 다세대 주택은 얼마나 핫한지 먼저 살펴볼게요. 원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한강의 유일한 틈새시장 마포구 망원동의 다세대주택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다세대주택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6호선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도보로 약 5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한 월드컵대로를 따라서 도로 진출입도 편리하고요. 내부순환도로와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와의 접근성도 무척 뛰어납니다. 그런데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호재 소식까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일자리가 항상 핵심인데요. 네. 마곡과 상암 DMC 그리고 여의도와의 이런 상호 연계성이 굉장히 원활해질 뿐만이 아니라 교통의 호재가 발전되면서 여러 가지 교통체증까지 해결되면서 집가 상승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월드컵공원과 하늘공원, 망원한강공원과 난지한강공원 등이 근접해 있고요. 한강과의 거리는 5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면서 힐링하고 가까운 공원에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메리트 아닐까요? 풍부한 개발 호재로 기대감이 만발한 곳입니다. 마포구의 망원동 다세대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알아볼 것은 망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마포구청역 도보 5분 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호선이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 8.92평, 대지 5.8평 해가지고 층수는 5층 중에 4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룸 구조입니다. 특히나 베란다까지 포함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을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8년 9월 준공이 완료된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입지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매매가는 3억 1,800만 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입지 여건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대에서는 공원이 무진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공원뿐만 아니라 난지공원, 뭐 평화의 공원 여러 가지 공원들이 입지에 있고 주변에서 일자리 상암 DMC뿐만이 아니라 마곡 여의도와의 이런 상호 연계성이 있는 세 가지 안에 꽉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입지 여건이고요. 주변에 재정비 촉진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일대의 집가 상승까지 같이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입지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난지 한강공원과 평화의 공원, 월드컵 공원 그리고 이 한강변을 두루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지 여건이면서 앞에 있는 망원동 유수지 체육시설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입지 여건입니다. 또한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데 이 개발 호재가 있으면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하더라도 이 내부를 다 부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남에 가서 이 사람들이 내부를 부시게 되면 갑자기 하남에 가서 살진 않거든요. 그럼 어디 사냐? 재개발이 들어가면 다 이 주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월세 수요자, 실수요자들까지 다 올라가면서 집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입지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내부에서 있을 만한 것은 다 있고 내외부 이중 단열 및 이중 창까지 이렇게 해서 빌트인 부엌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가격 분석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매매가가 3억 1,800만 원인데 이걸 전세로 돌리게 될 경우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억 8천 이상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갭 차이가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최소액으로도 한번 일대에 있는 차익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이런 물건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로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수요자와 전월세 수요를 한번 다 누려보면서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입지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하철 6호선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도보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한 지금 한강변에서
틈새 시장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강변 주변에는 다 지가가 너무 높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 틈새 시장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일대에서도 차익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직주 근접이고 숲세권, 수세권을 모두 다 윤택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일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 물건은 매우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지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